자, 그래서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s to his questions. 여기서부터죠. 준비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s to best answers to his questions. The king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 중요한 부분을 쭉 표시하면 뭐 이렇게 정도 되겠죠. 그래서 still은 뭐 여전히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뭐 하지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 했어. 하지만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to 그의 질문에 대한 뭐 가장 좋은 최선의 답을 찾기를 소망하면서 왕이 결정을 했다. 뭐 어떤 old hermit, 그러니까 은자, 숨어 있는 사람이죠. 나이 많은 은자. 관계사 또 관계사 후치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였던 유명했던 뭐 때문에 그의 지혜 때문에 famous했었던 hermit을 비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런 거고요. 뭐 스틸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뭐 however 같은 그런 역할도 한다 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문법적으로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되겠죠. 분사구문 됐습니까? 그래서 뭐 좀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자면 because the king wishe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원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His question에 대한 best answers를 find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because he wished to find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걸 because 없애고 the king하고 여기에 he하고 같으니까 같이 없애고 wished라는 동사를 분사로 처리했습니다. 뭐 자잘한 문법 보면 wish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find의 형태는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답할 때 전치사 to를 쓴다 했습니다. answers to his questions. 그리고 내용 파악을 위해서 그의 질문 세 가지가 뭐뭐 time과 그 다음에 뭐 person과 그 다음에 뭐 thing이었습니다. important thing과 necessary person과 그 다음에 뭐 뭐였습니까? 뭐뭐 right time이었나요? 적합한 때 그러니까 적시와 그 다음에 중요한 일과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 이 세 가지 뭔지가 궁금했습니다. 뭐 계속해서 wish처럼 decide도 to도만 좋아하니까 뭐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대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워야 할 수거가 뭐뭐 때문에 유명했다 할 때 수거는 be famous for입니다. 오케이, famous는 뭐 well known으로 바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well known 잘 알려진 이런 뜻이니까 was well known for his wisdom 이런 식으로 표현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hermit lived in a forest. 뭐 the hermit 병렬 구조죠. the hermit 생략됐고 lived 하고 똑같 동사 1번 동사 2번 둘 다 과거시제 살았고 만나줬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Only ordinary folk. 오직 평범한 사람들만 만나줬습니다. 숲속에 살았고 그리고 평범한 사람만 만나줬습니다. 왕은 평범하지가 않단 말인 거죠. So 원인과 결과 그랬기 때문에 So the king is disguised. 뭐했다? 위장했다? 변장했다? Okay, disguise는 변장시키다 라는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어 himself를 넣어서 그러니까 변장시켰는데 누구를 변장시켰냐면 자기 자신을. 그래서 뭐 여기에 이 부분에 disguise A as B죠. A를 B인 것처럼 위장하다 이런 뜻으로써 타동사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변장하다 라는 뜻이었으면 himself가 필요가 없는데 변장시킨다 라는 타동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전치사 as를 써서 뭐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disguise himself as a simple peasant. 됐습니까? 자, simple은 내용상 ordinary하고 비슷한 의미죠. ordinary peasant. 평범한 어떤 소작농으로. peasant 하면 농부, 뭐, 소작농, 이런 뜻입니다. 계급사회에서 소작농이 peasant로 himself를 disguise 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뭐, 그 외에도 어휘가 몇 가지 보이고요. ordinary 하면은 평범한 이란 뜻이고요. 뭐, 이게 뭐, common이라든지, common이라든지 normal 같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normal normal folk only normal folk only ordinary folk only common folk 그러니까 special의 반대말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folk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사람들 folk 스펠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disguise
뭐 as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simple peasant가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니진 않겠죠. 그래서 the king 대신 왔고요. the king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Okay, his bodyguards to stay behind while he went on alone to seek out the hermit. 뭐 이런 구조고요. Okay, 분석해 보면 여기 왕 대신 왔죠. 왕이 뭐 했냐면 명령을 내렸다 이 말이죠. order 냈다. 명령을 내렸다. 그다음에 명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조가 order A to do입니다. order A to do. order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라는 표현이죠. 어허이. 예, 그래서 stay behind, 뒤에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왕이 his bodyguard, 보디가드들에게, 경호원들에게 뒤에 남아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while은 뭐 여러가지 뜻이 있죠. 뭐뭐 반면에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배운 뜻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 he went on alone, 그가 혼자 가 있는 동안 이 말이죠. 그래서 저 time, 시간의 부사절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낸 특정사네요. seek out the hermit. 은자를 찾기 위하여, 뭐 seek out, search for 이런 뜻입니다. seek out, look for 이런 뜻입니다. seek out, look for, to look for the hermit. 그러니까 찾기 위해서 혼자 가 있는 동안 뒤에 남아, stay behind, 뒤에 있어라, 남아 있어라. 오케이. 뭐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입니다. 평민으로 가장했고요. 그다음에 뭐 경호원들은 뒤에 남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Okay, reaching the hermit's hut, the king found the old man digging in his garden. 뭐 이런 구조죠. Okay, 그래서 뭐 은자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왕이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늙은 남자죠. 뭐 하고 있는 중인 그의 밭에서 뭐 여기 뭐 garden 뭐 밭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 정원이라는 뜻도 있고 밭을 파고 있는 올드맨을 발견하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분사 구문입니다. 뭐로 바꿀 수 있냐? When the king reached로 바꿀 수 있겠죠. 시제를 맞춰줘야 되니까. When the king reached the hermit's hut. 이렇게.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날리고 날리고 ing 형태로 분사 구문 만든 거고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는 이 형태다. 그 다음에 이과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문법이 하나, 전체적으로 글 전체에 보이는 게 하나 있는데, 이 5과에서 문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동사하고 타동사의 구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것과 전치사를 안 쓰고 싶은데 써야 되는 거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reach는 타동사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 뭐 이거 자동사 타동사 구분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떻게 만나봤냐? 뭐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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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네, 뭐 이러네,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비짓부터 시작했죠. 비짓 코리아. 그다음에 attend the meeting. 그다음에 greet him. enter the room.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이런 것들입니다. 전치사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시리즈였죠. 오케이. 리치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리치 구미. 구미에 도착하다 할 때. 리치 구미 하지. 리치 인 구미. 여기 전치사 넣으면 안 됩니다. 리치 앳.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reaching at 하면 안 되고요. 그냥 reaching the hermit's hut.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who was가 생략된 분사의 후치 수식이죠. 그쵸? 뒤에 뜻이 파다니까 이 many 이 행동을 능동의 관계다 수동의 관계다면 능동의 관계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ing 형태로 동사의 형태가 다른 형태는 여기서 뭐 find 동사가 지각 동사 이런 걸로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고 digging이 적합한 형태입니다. 뭐 하고 있는 중인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해석상 뭐 여기에 땅 파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뭐 마치 동명사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자 그랬어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란 뜻이고 그때 ing는 현재 분사야.
그 정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면 The hermit greeted the king and continued digging. 아까 얘기했던 greet가 보이고 있죠. greet가 인사하다 안돼요. greeted to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뭔가 쓰고 싶은데, 전체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동사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은자가 왕에게 인사했고, 뭐 동사 1번 greeted 과거니까, 그 다음에 병렬 구조에서 동사 2번도 똑같이 과거 시제 형태를 the hermit이 생략됐고요. he겠죠. The hermit greeted the king and he continued digging. 땅 파는 것을 계속했다. 이번에 위에 digging하고 이거 뭐 비교할 만한데요. 위에 거는 현재 분사였어요. 근데 얘는 continue의 목적어니까 이번에는 동명사겠죠. 땅 파는 것. 그리고 이어서 할 말이 보이죠. continue는 like처럼 이 자리에 뭐도 가능하다. to dig의 형태도 가능하다. 이 자리에는 to dig가 안 되지만 이 자리에는 to dig도 되죠. greeted the king and continued to dig. 땅 파는 것을 계속했다. 근데 뭐 똑같은 의미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동사 continued 대신에 kept를 만약에 쓴다면 그때는 digging밖에 안 됩니다. kept digging. keep은 enjoy처럼 doing만 좋아하니까 뭐 많이 얘기했으니까 알 겁니다. and kept digging. 계속 땅 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왕은 지금 자기 용무가 있으니까 자기 용무를 말하겠죠. The king said, I have come here to ask you three questions. 뭐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말했다. 뭐 have 플러스 pp를 썼는데 뭐 굳이 현재 완료 안 써도 되는데 현재 완료 썼네요. 난 여기 왔다. 그 다음에 의도를 여기 온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절을 일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to ask you three questions를 의도를 나타내는 절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So that I could ask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So that I could ask you three questions 이렇게 해도 되겠죠. So that 주어 동사도 되고 뭐도 됐냐? In order that도 됩니다. In order that I could ask. So that I could ask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여기도 in order to 쓸수 있겠죠.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온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질문 하러 왔다 그랬으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때와 사람과 그다음에 중요한 일세 가지를 묻기 시작하겠죠. 막 계속해서 의문문 세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래서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그래서 여기 learn은 뭐 realize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여기서 learn은 동의어가 realize로 보입니다. How can I realize?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뭐 know 이런 거죠. How can I know?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 to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하기 위한 적합한 때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을까요? 적시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고요. 뭐 right가 바꿔 쓸수 있는 이런 것들 뭐쭉 알아두셔야 되겠죠. 적절한 때 이런 뜻이니까 좀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적시 세 가지 뭐 적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었죠. 중요한보다는 뭐 필수적인이라고 할까요? 나와 있는 대로 필수적인. 꼭 필요한 사람. 관심을 기울여야,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람. 중요한 일. 그래서 뭐 필수적인 사람은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이거죠. 누구에게 내가 가장 해야만 합니까? 의무 묻기죠, 이거. need to do. have to do로 바꿔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뭐 focus on, 뭐 to pay attention to focus on, 뭐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pay attention 해야 됩니까? 그다음에 finally 세 번째 질문이겠죠.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Important 바꿨을 수 있는 거 이제 고1이면 많이 알아두신 significant, crucial, vital, essential, 뭐 fundamental 이런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What is the most fundamental thing to do? Vital thing to do? Crucial thing to do? Essential thing to do? Significant thing to do?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질문을 막 퍼붓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허밋이 뭐 바로 대답을 하느냐? 대답 안 하고 뜸을 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hermit listened carefully, but 뭐 동사 1번, 동사 2번
똑같은 시제 과거 decline to respond. 그래서 뭐 Hermit은 carefully 하게, 이번 뭐 careful 오면 안 되겠습니다. listen이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부사의 형태 와야 되겠고요. 주의 깊게 들었지만 decline 그랬다 뭐 했다? 거절했다 됐습니까? 거부했다. to respond 뭐 하는 것을 대답하는 것을 뭐 to answer겠죠. to response 같은 말도 안 되는 여기다가 명사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answer는 가능하겠죠. answer는 동사, 명사, 대답하다, 대답 다 되니까. Okay. decline의 뜻이 거절하다 라는 뜻이고요. 같은 말은 R로 시작하는 말 뭐 이런 것도 좀 이따 만나보겠습니다. 뭐가 있죠? refuse가 있죠. refused to respond. declined to. decline은 근데 무슨 뜻도 있습니까? decline. decline은 이런 뜻도 있죠. 하강하다, 내려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decline이 하강하다, 내려가다인지 거절하다인지 부분도 하실 줄 알아야 되겠고,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번. 됐습니까? 이제 이게 누가, 이제 남자가 세, 지금은 두 명이고, 좀 이따 한 명 더 나와서 세 명 됩니다. 그래서 남자 셋이 누가 하는 얘기인지 이것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You must be tired, the king said. Let me help you with that. 뭐, 여기는 the king said가 있으니까 이 말은 왕이 하는 말이죠. 여기 you는 그러면, the old wise hermit이겠죠. You must be tired.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고 얘기하는 확신 표현이고 의무 표현이 아닙니다. 피곤한 게 틀림없어요. The king said, let me help you. Let me 동사 원형은 허락받고 싶을 때 may I help you with that? 이렇게 물음표로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랩하는 것 같습니까? 막 졸리죠. 음악 듣고 있으니까. Let me help you. 제가 돕게 해주세요. With that.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수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help A with B. 명사 나왔을 때 전치사 with 쓴다라는 거 뭐 고등학생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that은 뭘 뭐 대신 왔냐? 뭐 digging the garden, digging in the garden 대신 왔겠죠. 그러니까 정원에서 땅 파는 것을 제가 돕게 해주세요. let me help you with digging in the garden.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뭐 동화 같은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표현은 안 보이고. The hermit thanked the king이죠. hermit 은자가 왕에게 감사했고 handing the king his spade. 그리고 뭐 왕에게 그의 삽을 건네줬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hand가 give의 뜻으로 쓰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hand가 건네주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give hand도 수여 동사이기 때문에 hand AB 하면 A에게 B를 건네주다고 지금은 그렇게 사형식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ING를 한 이유는 알겠죠? 이때 ING는 계속해서 문법은 뭐고? 말을 할 줄 알아야죠. 분사 구문이고 그 다음에 사용 용도는 동시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고마워 하면서 오케이, 여기서 간접 목적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있는 사용식입니다. Handing the king his spade. His spade. 왕에게 그의 삽을 건네주면서 감사했다. 하면서 했다의 분사구문입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and he handed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 the hermit thanked him and he handed. 그러니까 여기에 and만 넣으면 완전히 본문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and를 만약에 넣게 된다면 그때 the hermit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he는 안 써도 되고요. 그때 hand의 handing의 형태는 handed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 hermit thanked him and handed the king his spade.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도 and가 있고 없고 접속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접속사가 있으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주어동사를 쓸 수 있고 주어동사를 쓴다는 얘기는 시제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and가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접속사가 없으면 그때는 주어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사구문 처리해줘야 되고 그때는 ing 형태로 가줘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king walked for a long time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silently. 그래서 뭐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뭐 오랫동안 일을 했죠. 하는 동안 나왔네요. 뭐 하는 동안 hermit이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뭐 the king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ly가 붙어있는 부사 형태가 와야 되겠죠.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은자가 그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동안 뭔가 생각하면서 쳐다보고 있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eventually as the sun was setting the king stopped and said 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eventually 뭐 옛날에 봐왔던 뭐 중학교 때 기억으로 떠올려보면 at last 라든지 또는 뭐 finally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겠죠. In the end 이런 것들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as the sun was setting 여기에 as는 because로 바꿨을 수 있겠죠. since로도 되겠고요. 근데 when도 뭐 안 된다고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as가 because 대신 쓰였다고 치면 태양이 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가 될 거고요. when이라고 보면 태양이 지고 마침내 태양이 지고 있었을 때 뭐 근데 어떻게 해도 뭐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s를 쓴 거겠죠. 약간 애매하고 두 가지 뜻을 모두 냄새 풍길 수 있는 as. 뭐 여기서 이 자료를 제작한 사람은 뭐 because로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멈췄고 하던 일을 stopped 뒤에 만약에 work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라면 stop은 누구 같냐 이 말이죠. 그래서 enjoy처럼 working의 형태로 와야 되겠죠. stopped working 일을 멈추었고 and said 그리고 말했다. I came to you 당신에게 왔소.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붙여놨죠. 왜 왔다?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왔습니다. For 어떤 것? For you 하면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이런 뜻이니까 because, why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죠.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여기 I는 king이고 you는 hermit이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can give me none 계속해서 왕이 말하는 겁니다. you는 hermit일 거고요. 그래서 if you can't give me 뭐 anythin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please let me know 계속해서 let me 제가 해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알려주세요. 만약에 아무것도 줄 수 없다면 저한테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자, so that 주어 동사 y에 대한 대답 붙여놨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의 절이라 했죠. so that I can return home 내가 뭐 할 수 있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제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됐습니까? Okay. if you can give me none no answers 이 말이죠. if you can give me no answers to m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냐. 이제 뭐 아유 도저히 이런 답 가지고는 안 되겠어. 이런 답은 내가 만족하는 답이 아니야. 그래서 맞나 허밋 좀 유명하게 뭐 때문에 유명했습니까? 위즈덤 때문에 유명한 어떤 허밋을 만나기로 결정을 내리죠. 그쵸? 허밋이 사는 장소 나오죠. 숲에 살아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준답니까? He met only ordinary folk만 만나준대죠. 평범한 사람들만 만나주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써. 그래서 왕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disguised himself as a He disguised himself as a simple peasant 했죠. 그쵸? 맞습니까? simple peasant가 뭐를 데리고 다닐 리가 없으니까 바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리가 없으니까 더 킹이 오럴드 했죠. 히스 보디가드한테 뭐 하라고? To stay behind 하라고. 됐습니까? 누가 뭐 하는? While I went alone, while he went alone, went on alone to look for 대신 쓴 게 뭐였습니까? look for 대신 쓴 게 seek out이었죠. seek out the hermit.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가갖고 발견합니다. 그쵸? 그때 허밋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digging in the garden 하고 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막땅 파고 막 그러고 막 나이 드신 분이 그러고 있으니까 일단 용무를 얘기합니다. 나는 뭐 여기에 물어보려고 왔고 세 가지 질문. 누구한테 pay attention to 해야 돼요? Right time to do everything 언제예요? How can I know? How can I learn? 이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입니까? 뭐 이런 것도 물어봤어요. 근데 뭐 조용하게. 그 다음에 뭐 타동사로, 아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몇개 나왔습니다. 그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 greet. 뭐그 다음에 뭐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reach. 뭐 reach 분사구문으로 표현했었고요. reaching the permit not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이렇게 쭉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첫 있고요. 그래서 still wishing이었죠. Still wishing to find the best answer to his questions, the king decided to visit an old hermit who was famous for his wisdom이었죠. 됐습니까? Well known도 됐다 했고요. 됐습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Be famous for. 됐습니까? 그다음에 his는 뭐더 hermit이죠. 뭐 h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허밋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허밋이면 H로 쓰고 왕이면 K라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분사구문 알고 있냐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뭐 그다음 문장 뭐 숲에 살았고 그리고 오직 평범한 사람만 만나줬고 그래서 뭐 자신을 뭐 평범한 뭐 농부로 위장했다 부분. The hermit lived in a forest and met Only ordinary folk saw the king disguised himself as a simple peasant 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다른 선택지 없고 동사 1번이 lived니까 얘도 동사 2번 시제 맞춰주면 되겠고요. 평범한 이란 뜻으로 ordinary라든지 typical이라든지 common은 되는데 uncommon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동의어, ordinary, typical, common이 있겠습니다. 평범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k가 사람이란 뜻으로. fork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disguised himself. 변장시키다니까. 목적어, himself. 제기대명사로 왔고요. 그 다음에 simple peasant가 되면 plain peasant도 될 거고, fancy는 안 되겠죠. fancy는 화려한, 뭐, 이런 뜻이니까. 고급진, 이런 뜻이니까. Plain peasant, simple peasant, normal peasa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he ordered his bodyguards to stay behind while he went alone to seek out the hermit이죠. 오케이. 그래서 order A to do 밖에 안 되죠.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도착했을 때 발견했다가 나오죠. Hermit의 너스 허트에 발견했을 때땅 파고 있는 Hermit을 발견했다니까 분사구문 reaching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써야 되고요. Reaching the Hermit's hut, the king found the old man. 뭐 하는 중인? Digging 하고 있는 중인. 오케이. 그래서 왕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계속 땅 파는 부분. The hermit이 뭐 했다? greeted 했죠. greet도 reach처럼 타동사니까 아무것도 쓰면 안 되겠고요. The king continued digging to dig. 그러니까 땅 파기를 계속했다. The king said, I have come here to ask you three questions. How can I learn the right time이죠. To do everything. 그 다음에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되겠죠. 본문에는 whom이고요. Whom do I most 본문대로 하면 need to pay attention 하고 attention만 하면 안 되겠죠. attention to까지 가져야 되겠죠. Whom do I most need to pay attention to? 그럼 뭐 do I most need to pay가 되면 do I most have to pay attention? 그 다음에 require to pay attention. 해야만 한다란 표현. require to do have to do, need to do.
됐습니까? acquire는 얻다, 획득하다니까 안 되겠죠. 됐습니까? 해야만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요구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사인 해줘야지 가지. 똥강아지야.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니 맘대로 막 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요한 일이니까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do?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들었지만 그러나 대답하기를 거부했다. Herman listened carefully but 본문대로면 declined to respond 였죠. 그러면 refused도 쓸 수 있겠죠. refuse to respond. 대답을 거부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환심을 잘 보이려고 이제 막 뭐 대신 일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you must be tired. 뭐뭐임에 틀림없어. 피곤하신 게 틀림없어요. The king said, let me help you with that. That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diggin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것을 대신해 드릴게요. 그래서 고마워하고 그리고 왕에게 그의 삽을 넘기죠. The hermit thanked him and 자 and를 일부러 넣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and가 있을 때는 handed 가져 v1 v2로 가주셔야죠. 됐습니까? and가 없으면 handing입니다. Looking his spade. 그리고 왕에게 그의 삽을 넘겼다. The king walked for a long time while the hermit watched him. 어찌? Silently. 조용히 지켜보는 동안. 마침내, eventually. 뭐, 태양이 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뭐, as the sun was setting, the king stopped digging and said, I came to you for answers 였죠. 뭐를 위해 왔다? 답들을 위해서 왔다. To my questions. Eventually, finally, in the end 될 거고 immediately는 뭐 즉시란 뜻이니까 안 되겠죠. 마침내 태양이 지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오케이. 뭐 그 다음에 뭐 본문에는 없지만 뭐 stopped 뒤에 뭐 이런 문법 고1이면 알긴 알아야 되니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뭐 이 정도 넣어줄 수도 있겠죠. Digging만 되겠죠. Stop digging. I came to you for answers to my questions. 오케이. 저 아무 답도 못 해주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집에 갈 수 있기 위하여 부분입니다. If you can give me none, please let me know. 나한테 알려달라. Let이 사역동사니까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하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절 so that I can return, come back home. Go back home.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바뀌죠. 뭔 일이 생깁니다. 됐습니까?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연극으로 꾸민다면 이제 세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뭐 물론 보디가드 같은 이런 뭐 단역들도 있지만 엑스트라도 있지만 그런 사람 제외한다면 주요 인물 세 번째 등장합니다. 세 번째 등장.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ermit said. Let's see who it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누군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있어. 라고 은자가 말했고, Let's see. 한번 보자. Who it is. 그니까 뭐, 남잔지 여잔지도 지금 모르겠죠? 그렇죠. 그니까 여기에 he, she 쓰지 않았고, 여기에 문법은 간접 의문문이죠. 그래서 뭐, 그 말은 who is it?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누군지 한번 봅시다. The king turned and saw 뭐 V1, V2 계속 나오고 있고요. Man.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이거 그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다른 형태 뭐도 된다. Run도 된다는 거 자동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turn은 뭐 몸을 돌린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turn 뒤에 형용사가 오면 뭐 어떤 상태가 되어가다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뭐 몸을 돌린다는 뜻으로 그대 턴에 진짜 뭐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쓰였습니다. 몸을 돌리고 봤다. 오케이. 숲 밖으로 뛰어나오고 있는 중인 남자를 뭐 이게 지각동사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은 두 가지 선택지 동사원형이나 현재분사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
to 부정사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다룬 적 많고요. 오케이. Rich란 동사 또 쓰이네요. When the man 이제 제3의 등장인물이다. Rich is the king. He fell down. 그래서 뭐 도착했을 때 이 말이죠. 왕에게 왔을 때 여기도 뭐 아무 전치사 쓰면 안 되겠고요. 넘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각동사 또 나오고 또 이런 것도 또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졌는데 갑자기 이제 누군가가 막 숲 밖으로 뛰어나와가지고 뭐 왔는데 도착했는데 넘어졌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피죠. 피.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The king could see. 볼 수 있었는데 blood는 blood인데 뭐하고 있는 blood? flowing. 흘러나오고 있는 이 말이죠. flow 하면 흐르다인데 blood하고 flow 동사의 관계는 blood가 flow를 할 수 있는 능동의 관계죠. 뭐 다른 선택지. 그래서 지각동사 뒤에 동사 원형도 가능하겠죠. The king could see blood flow from a large wound. wound란 단어는 상처입니다. 상처. 예, 그의 복부에 있는 커다란 상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피를 볼 수가 있었다. 맞습니까? 뭐 자상을 입었다. 그렇죠. 칼에 밴 상처가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나온 내용이지만 이 상처는 왕의 보디가드들이 얘를 이제 칼로 이렇게 다치게 한 그런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걸 알 리가 없는 왕이 The king washed and bandaged. 뭐 여기에 이제 washed 다음에 목적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생략해봤어요. The king washed the wound and bandaged the wound 이렇게 됐는데 뭐 wound는 한 번만 썼습니다. bandage 하면 붕대 감다, 반창고 붙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씻고 상처를 씻고 그리고 붕대를 감아뒀다.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 He and the hermit carried, 왕이죠. 왕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그래서 남자를 오두막집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식이 없는 상태겠죠. 이렇게 넘어진 걸로 봐서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 상처에다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상처를 씻어주고 붕대로 감아주고 뭐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의식은 있었네요.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asleep. 자 아까 전에 이제 뭐 여기에 fell이 지금 연속해서 두 번 나오고 있는데요. 뭐 위에 fell은 넘어졌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넘어졌다. 여기는 뭐 where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붙어있죠. 근데 이제 fell 뒤에 asleep 이번엔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니까 fell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러니까 뭐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을 배웠는데 이거는 일형식인 거고요. 얘는 지금 요걸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fall 뒤에 어떤 시 와서 어떤 상태로 빠져들었다라는 이형식 문장입니다. asleep의 뜻은 잠든 이란 뜻이고요. aslee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습니다. asleep은 형용 뭐 이런 얘기 몇 번 했어요. 잠든이라는 형용사인데 어떻게는 안 쓴다라고 얘기했었냐면 asleep baby 이렇게는 못 쓰는 형용사라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만 쓴다? The baby is asleep 이렇게밖에 못 쓰는 형용사가 있더라. 어? 뭐 happy boy도 되고 the baby is happy 두 가지로 형용사 원래 쓸 수 있는데 얘는 왜 그래요? 라고 묻는다면 문법적인 명칭은 서술적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뭐 서술적으로 사용하는 형용사는 조금 찾기가 쉬운데요. 보통 형용사 앞에 A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alone 이런 거 있죠. alone. alone은 뭐 어떻게 부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형용사로 쓰이면 he is alone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럼 어떻다? 혼자 있다. 뭐 그 외에도 뭐 awaken 이런 것도 있어요. awaken 이라고 해야 되겠죠. awaken. awaken 하면 이것도 잠에서 깨. asleep의 반대말입니다. asleep 잠든 awaken 깬 이건데 이것도 서술적으로만 비동사라만 놀래. 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니까 비동사로만 쓸래라기보다는 이제 이형식으로만 쓰이는 동사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형식이고 was asleep 뭐 the man closed his eyes and he was asleep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예. fall fold의 어떤 시험의 이 형식 표현이다.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요 he 가지고 시험 문제를 좀 낼만해요. 해석해보면 because he was completely tired, exhausted, tired하고 같은 말이죠. The king also lay down and slept. 그래서 이제 그가 완전히 지쳤기 때문인데 이 he는 뭐 그 아까 자빠진 사람 말고요. 이게 k라는 거 됐습니까? king이라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hermit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부터 뭐 어떤 새로 등장한 세 번째는 어떤 man이니까 m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because the king was completely exhausted 완벽하게 지쳤었기 때문에 뭐 하느라고? 땅 파느라고 됐습니까? 뭐 그 뒤에 the king이 나오긴 합니다. the king also lay down 누웠고 그리고 잠들었다 잤다 이러고 있네요. 그 외에도 이 문장에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더 얘기하면 뭐 completely 뭐 완전하게 라는 뜻으로 perfectly 라든지 뭐 fully 라든지 wholly 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고 어쨌든 부사 형태 ly 붙어 있는 얘를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어찌 어떤을 만들어줘야겠죠. 어찌 어떤 완전히 지친. 그 다음에 뭐 사실은 얘도 좋아하는 거 쓸 수 있겠죠. 뭐 이 사람하고 지금 같으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얘를 뭐로 해야 되겠다. being completely exhausted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being이 여기 있으면 exhausted가 야 너 분사구문 만들려고 왔어? 그랬더니 맞아 그러겠죠. 근데 얘가 그러겠죠. 나도 분사인데 나 과거 분사인데 그러니까 얘까지도 다 생략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도 생략해서 그래서 completely exhausted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괄호를 해두면 되겠죠. 이렇게 분사구문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뭐 tired 하고 같다 했고요. exhausted 그 다음에 이제 lay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웠다 라는 표현이니까 원래 형태는 lie였습니다. 그렇죠. lie. 근데 lie가 거짓말을 하다면 얘가 규칙 변화하죠. 근데 얘가 눕다면 lie, lay, lain이었습니다. 요 녀석이 사용된 거죠. 근데 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여기서 끝내질 않죠. lay라는 동사 원형도 있었고요. lay는 put하고 똑같은 뜻에 얘는 타동, 그러니까 lie는 눕다라는 자동사인데 lay는 두다, 놓다라는 타동사에 무엇 무엇을 두다. 그리고 얘 3단 변신이 lay, laid, laid였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 되게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가 사용되지 않도록 뭐 레인이라든지 뭐 레이드라든지 뭐 라이드라든지 이런 게 사용됐으면 다 틀렸다라는 거. 라이 눕다의 과거형이 라이 레이 레인 중에 레이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알아. 헷갈리기 쉬운 단어 이런 뭐 문법이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 그래서 이 녀석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nding at him.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K라고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여기 the man인데요? 아니잖아. 됐습니까? 여기 보면 해석이 그가 깼을 때 그 남자가 쳐다보고 있었다면 누가 깼을 때? 왕이 깼을 때겠죠. 그러니까 남자 3명 나오니까 여기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됐습니까? 뭐 힘에도 K 써보는 도움이 되겠죠. When the king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him.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이과에서 주요 문법이 전치사를 쓰면 안 되는 거 얘기했죠. 거꾸로 star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stare가 쳐다보다 라는 뜻입니다. 쳐다보다. 근데 얘는 look처럼 전치사가 꼭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staring him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번에는 looking at him 하고 같은 뜻인 staring at him입니다. 그래서 그 남 왕이 뭐 awake 원래 원형은 awake죠. awake의 3단 변신 awake, awoke 그다음에 awoken 이렇게 되죠. 아까 awoken은 뭐 asleep의 반대말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awake 동사 원형의 과거형 awake 깼었다 라는 형태로 썼습니다. When the king awoke in the morning 아침에 깼을 때 the man was staring at him 남자가
왕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죠. Looking at. 하여튼 여기 전치사 꼭 있어줘야 됩니다, 이번엔. 오케이. 그래서 forgive me, the man bad. 저를 용서해달라고. 뭐 forgive, 용서하다라는 뜻이죠. 간청했다, back 하면 뭐 간청하다, 구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남자가 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대답할 차례죠. 그래서 I don't know you. 요 I는 K고 그 다음에 U는 man이죠. 왕은 남자를 몰라요. And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그리고 나는 뭐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을 뭐 해줄, 용서해줄 아무 이유가 없다. 내가 왜 당신을 용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이 나한테 아무 잘못한 게 없다 말이죠. 처음 봤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당신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라는 말을 I have no reason to forgive you. 나는 당신을 용서할 이유가 없다. 당신이 나한테 해 끼친 게 없다. The king replied, answered, responded. 대답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자 man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뭐 you는 k고 그 다음에 me는 man인거죠. man은 king을 알고 있고. 그래서 you might not know me. 당신 나를 모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might 하면 뭐 추측의 조동사로서 모를 수도 있겠다. 뭐 may를 써도 되겠죠. you may not know me, but I know you. 알아요 나는. The man answered, replied, responded. 대답했습니다. During the last war,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러고 있죠.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당신은 나의 brother를 죽이고 그리고 나의 재산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during 나오면 생각나는 거 많죠. 어떤 것 동안 하려니까 during 썼습니다. for나 while은 안 될 거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전쟁에서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property 하면 뭐 재산이란 뜻도 있고요. 여기가 속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재산이나 속성. 여기서 재산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프로퍼티를 툭 앗아갔다, 뺏어갔단 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남자가 하는 말이란 거 생각하고요. When I knew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그래서 남자가 알게 됐을 때죠. 왕이 뭐 시제 이거 썼죠. had gone. 갔었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은자를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당신을 죽이기로 했다. 언제? 그러니까 다행히 돌아오는 길에 죽이기로 했네요. 그쵸? 다행히 돌아오는 길에 죽이기로 했어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왕이 집에 가려고 한 적이 있었죠. 그쵸? 나 좀 집에 갈 수 있게 위해서 이런 말 한 적이 so that I can return home 이런 말. 제발 뭐 좀 해주세요. Please let me know 했죠. If you can give me none 이란 문장과 같이 있었어요. If you can give me no answers to m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so that I can return home. 됐습니까? 그럼 그때 만약에 허밋이 난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가 없겠는데 라고 했으면 그때 답을 해줄 수가 없겠구나 라면서 뭐 돌아가다가 이 사람 칼 맞아서 죽었겠죠. 그쵸? 근데 그러지 않고 뭐 계속 붙들어 줬어요. 허밋을. 됐습니까? 근데 돌아가지 않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이제 결정을 내린 사람하고 알게 됐을 때하고 같고 또 부사절이니까 날리고 여기 knowing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 좋아하는 분사구문 knowing that you had gone to see the hermit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뭐 분사구문을 잘 알겠으면 굳이 뭐 피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알게 된 거하고 네가 간 거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를 낼 수 있냐면요. 왕이 은자를 만나러 가고 나서 이 사람이 그런 사실이 새로 나타난 제3의 인물이 남자가 알게 됐는지 아니면 가기 전에 알게 됐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예시제는 뭐고 예시제는 뭐니까 순서상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왕이 가고 나서 안 거예요? 가기 전에 계획을 미리 알게 된 거예요? 가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게 됐을 때라는 이 표현이 과거 시제로 돼 있는데 네가 갔다라는 표현이 대각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가고 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죽이기로 한 거죠. 만약에 미리 이 왕의 계획이 유출됐다면 가는 길에 죽일 수도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시제를 그래서 일부러 선후관계를 밝히려고 이렇게 굳이 대과거 시제를 써놓은 거예요. 헤드 플러스 PP를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일 거고요. 됐습니까? 디사이드는 투두만 좋아하니까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됐습니까? 가고 나서 알게 됐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죽이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에서 말한 I는 전부 다 맨일 거고 U는 다 킹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내용 파악에서 뭐 가기 전에 뭐 죽이기로 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걸러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however 떴죠. 계획대로 안 됐다는 걸 우리가 however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외워야 할 수거가 보이죠? come across 뭐하다? 우연히 마주치다 라는 뜻입니다.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시제까지 맞춰주면 happened to meet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happened to meet your bodyguards came across your bodyguards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오케이. 뭐 문법적인 거 설명할 게 보이죠. 쉼표 있고 선행사인 보디가드 보이고 있으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nd they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이 보입니다. 그 말은 이 who 대신에 that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who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뭐 동사 1번과 동사 2번이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hey recognize me, your bodyguards recognize me, and your bodyguard wounded me. Okay.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행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이제 뭐인 거 티 안 내려고, 킹인 거 티 안 내려고, 그쵸? disguised himself as a simple peasant 했고, simple peasant인 척 하려다 보니까 bodyguard 데리고 올 수가 없어서 he ordered his bodyguard to stay behind. 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보디가드들이 왕을 지켜줄 수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이때까지는 뭐예요? 이제 서로 프렌드가 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사이죠. 뭐 형제도 죽이고 재산도 다 뺏어갔고 막 이런 사이니까 맨이 킹과 프렌드가 될 가능성은 0이라고 보입니다. 그쵸? 근데 목숨을 구해줬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프렌드가 될 가능성이 열린 거죠. Okay. Although I escaped. 비록 내가 탈출하긴 했지만 양보의 부사절이죠. I would have died. 자, 여기 매우 중요한 거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여기 보여요. 자, 이 문법의 제목은 조동사 have pp라고 합니다. 조동사 I should have studied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중3 때 했었어요.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하면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했었는데 안 했다 라는 표현이라 했었어요. I would have died는 그러면 내가 죽을 뻔 했는데 사실은 안 죽었다 이 뜻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이게 어떤 문법의 일부분이라 그랬고 어떤 문법의 일부분이라 했었냐면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일부분이라 했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시제 주절 부분의 형태가 would have pp, should have, 뭐, could have pp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의 형태를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내가 죽었었을 텐데 사실은 안 죽었다. 됐습니까? 내가 비록 탈출했지만 I would have died. 내가 뭐 했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내가 죽었을 텐데 해놓고 if you hadn't saved my life. 만약 당신이 나의 목숨을 구해주지 않았었다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직설법으로 바꾸면 뭐 although I escaped가 있어서 좀 걸리는데 일단 얘가 없으면 이제 직설법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언제 안 죽었다가 되는 겁니까? 내가 과거에 안 죽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I didn't die가 되는 거죠. I didn't die because you saved my life. 이렇게 같은 의미가 전달되겠죠. I didn't die. 내가 과거에 안 죽었어. Because you didn't. I because you saved my life. 이게 뭐하고 같은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would have PP 그 다음에 had plus PP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만약 구해주지 않았다 과거에 구해줬는데 과거에 안 구해줬다면 나는 과거에 안 죽었는데 죽었을 텐데 점점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뭐 평생 뭐 봉사하겠다 섬기하게 섬기겠다 목숨을 구해준 뭐 그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죠. 보답을 하겠다 보은을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 토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약간 변화가 있죠.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 자 여기서부터였죠. 자 그래서 이제 나 집에 갈래 답 못해주겠으면 알려줘 됐습니까? 내가 집에 갈 수 있기 위해서 좀 나한테 알려줘 됐습니까? 하여튼 이제 허밋이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omeone is running toward us the hermit said let's see who it is 중학교 중학생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뭐 간접 의문 물어봤고요. 누군가가 뭐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누군지 있고요. 그래서 the king turned and 그쵸? 그래서 몸을 돌렸죠. 그리고 봤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지각동사니까 여긴 이거나 이게 된다. 됐습니까? So man run out of the woods. Running out of the woods. 그래서 도착했을 때 reached 뭐 to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when the man reached the king he fell down. 맨이었죠. 남자가 도착했을 때 쓰러졌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지각동사가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The king could see. 볼 수 있었는데 흘러나오고 있는 피를 볼 수 있었죠. Blood는 blood인데 flow flowing from a large wound in his stomach. 아 참 그 얘기 안 했는데 wound는 여기서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명사로선 상처고요. 저 뒤에 보면 뭐 your bodyguard wounded me 할 때 그땐 동사죠. 상처도 되고 상처를 입히다도 됩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큰 상처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피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씻어주고 붕대 발라주고 하는 부분이죠. The king washed the wound and bandaged the wound and then. He and the hermit carried the man into the hut. 오두막으로 옮겼고요. The man closed his eyes and fell. 넘어진 건 아니죠. 이분 잠들었죠. Fell asleep. Okay, because he was completely exhausted 였죠. Tired 하고 같은. Exhausted. The king also okay, lay 두 번째. Down and slept.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하게 피곤했었기 때문에 completely, entirely, absolutely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Entirely exhausted, completely exhausted, absolutely exhausted. Partially는 뭐 부분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완전하게가 안 되겠죠. 뭐 이외에도 perfectly 뭐 이런 것 되겠고요. 그다음에 잠들었으니까 깼다. 뭐 눕고 깼겠습니까? 잠들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e는 뭐 he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king이죠. 왕이 뭐 땅 파느라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잠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꼬라보고 있는 거겠죠. 아이씨 막 근데 왜 쳐다보고 있었을까? 뭐 이 새끼 죽일까 말까 고민하면서 쳐다봤을 수도 있겠죠. 나의 형을 죽인 원수 뭐 이러면서
그래서 when he awoke죠. When he awoke in the morning, the man was staring at king. 됐습니까? 여기에 뭐 여기도 뭐 K고 K죠. 왕이 깼을 때 남자는 왕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forgive me 이거 있죠. The man begged. 간청했다. 그래서 왕은 남자를 모르고요. 그 다음에 왕은 이유가 없죠. I have no reason. 뭐 해줄? To forgive you. 너를 용서할 투부정사의 형사형을 꼽으셨어. 리드를 꾸며주고 있고요. 대답했고요. You might not know me, but I know you. 넌 날 모를 수도 있지만 날 알아. The man answered. 그래서 뭐 지난 전쟁 동안이었으니까 during이었죠. During the last war, you killed my brother and took my property. 나의 재산을 앗아갔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알았을 때 더 과거에 갔었다는 것을 you had gone이었죠. To see the hermit. 허밋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 I decided to kill you on your way back. 돌아올 때 죽이려고 결정했어. 됐습니까? 근데 이제 일이 마음대로 안 됐잖아. 그래서 이제 however가 들어가죠. 그러나 I came across, 우연히 만났죠. Your bodyguards and they recognized me and wounded me. 여기 me 왜 두 번 쓰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 me는 생략할 수 있겠죠. 그러면 recognized me가 되면 identified me도 되겠죠. Identified me, 나를 알아봤고 overlook은 뭐 간과하다, 놓치다 이런 뜻이니까 못 알아본 거죠. However, I came across your bodyguards and they who identified me and wounded me. 이번에 wound는 상처가 아니고 상처 입히다. 동사로 사용됐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비록 내가 탈출은 했지만 나는 과거에 안 죽었지만 죽었을 텐데 만약 네가 과거에 살려줬는데 안 살려줬었더라면 하는 부분. 그래서 although I escaped, I would have pp, I would have died if you. 자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제목이니까 hadn't가 와야 되겠죠. If you hadn't pp saved my life. 그래서 이 직설법 과거로도 쓸 수 있어야 했는데 I didn't die because you saved my lif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동사 있으니까 양보의 절을 해야지 양보의 구를 만들면 안 되겠죠. Despite는 전치사니까. 뭐 in spite of 이런 것도 못 올 거고요. 대신 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Okay, now my sons and I will serve you forever.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Okay. 그 다음에 뭐 오늘 마무리하죠 뭐. 있습니까? 아 사실 여기까지 했었어야 됐네. 여기까지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새로운 얘기. 미안합니다. 좀 잘못 토막냈네요. 이거 같이 갑니다. Please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ies so easily, the king. 뭐 자세하게 자르면 뭐 수도 없이 자르는데 뭐 한 요 정도 자르고요. The king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his property.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그의 적과 매우 쉽게 뭐 했기 때문에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이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뻐서 더 왕이 용서했죠. 너 남자를. 그리고 뭐 동사 1번 과거, 동사 2번도 과거. 용서했고 약속했다. To restore, 회복시키다라는 뜻이죠. Restore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됐습니까? 뭐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지만 재산은 돌려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문법적으로 설명할 게 뭐 조금 보이는데요. 뭐 요거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뭐 요거 뭐 그 정도 고민입니다. 자, 또 분사구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돌리면 because the king was로 바꿔 쓸수 있겠죠. because the king was pleased. 뭐 as로 할까요? as he로 할까요? was pleased. 그래서 그가 기뻤기 때문에 용서하고 약속했다 돌려주기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날리고 날리고 빙 됐는데 프라미스 아니 뭐 플리즈드가 뒤통수 치면서 너만 빙 너만 현재 분사냐 나도 과거 분사냐면서 요 요것만 남았습니다. 그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투부정사는 앞에 플리즈드가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감정의 원인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버전으로 해석하면 뭐뭐 해서죠. 그의 적과 쉽게 친구 사이가 되어서 기뻤기 때문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이제 중3 때 하긴 했어. 됐습니까? 제목이 뭐였냐면요. 제목은 투부정사의 시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어요. 투부정사의 시제. 그리고 요런 형태 to have pp로 돼 있는 거에 명칭은 완료부정사라고 합니다.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는 언제 쓰느냐? 주절의 시제보다 이게 한 단계 더 과거의 일일 때 이렇게 to 부정사를 가지고 완벽하게 시제 표현은 못하지만 얘랑 비교해서 한 단계 더 과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to have pp의 형태를 그냥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규칙은 지키고 있죠. 그쵸? 근데 그냥 동사 원형이라기보다는 have plus pp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make 할걸 굳이 굳이 to have made를 한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그럼 왜 하느냐? 자, 용서하고 그 다음에 뭐야 재산 돌려주고 약속했는 게 과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은 친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되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친구가 된게 이렇게 표현했을 때 현재를 기준으로 친구 되고 나서 용서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친구 됐다는 걸 굳이 이렇게 to 부정사 완료 형태로 썼습니다. 완료 부정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대과거에 그의 적과 쉽게 친구가 되어서 기뻐져서 여기 기뻐진 거는 같은 시제죠. 기뻐서 기쁜 시제와 용서하고 약속한 건 같은 시제예요. 그래서 과거인데 친구가 된건더 과거라고 해서 to have made 이 형태를 취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렌즈는 이거 상호 복수라고 합니다. 친구는 혼자 안 되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복수형의 명사를 써야 되는 거. 뭐 선물을 교환하다, exchange presents. 뭐 악수하다, shake hands. 친구가 되다, make friends. 상호 복수라고 하는 문법이고요. 뭐그 외에는 뭐 promise는 want 쪽이라는 거. 그래서 to restore는 다른 형태는 안 되고요. want to do 하듯이 promise to do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런 내용들 뭐 조금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이라 했어요. 이제 그 남자가 떠나고 난 뒤에 이야기. 근데 뒤에 이제 허빗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그제서야 해주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after the man left, the king went outside to talk to the hermit. 그래서 뭐나 떠난 다음에 밖에 나갔습니다. 왜 나갔다? 하기 위하여 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아직 못 깨달은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있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현자가 봐봐 이렇잖아. 이러니까 적시는 이때야. 이렇잖아. 그러니까 가장 necessary person to pay attention to는 이런 사람이야. 중요한 일은 이런 일이야 라는 걸 이제 해설해 주는 부분, 마무리 결론 부분입니다. For the last time, 마지막으로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the king said. 그러니까 order A to do가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하다니까 beg A to do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간청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want, O 형식의 뭐 이런 얘기 한적 있어. 뭐 call AB는 5-1이다. O 형식의 뭐 목적격 부호가 명사다. make A 어떤이면 5-2다. 그럼 이건 want A to do하고 똑같은 구조니까 answer의 동사의 형태는 다른 형태는 안 되겠죠. I beg you to answer. 그래서 당신에게 대답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이게 왕이 하는 말이고요. 뭐 왕이고 뭐 허름이시고 뭐 이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said the hermit. 뭐 they는 your questions 대신 왔겠죠. Your questions가 사물주어니까 뒤에는 수동태로 될 수밖에 없겠죠. 너의 질문들이 대답했겠습니까? 대답되어졌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수동의 표현이죠. 그래서 your questions하고 answer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니까, 능동의 관계가 아니니까, 이와 같이 수동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Your questions have already been answered. 뭐 그러면 여기에서 문법적으로 설명할 건 여기에 have been answered라고 해서 나는 뭐이며 뭐다 나는 현재 완료이며 수동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현재 완료 수동태는 have been PP, has been PP로 한다. Your questions have been answered.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have plus PP 현재 완료 시제인데 너무너무나도 냄새나게 already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이죠. 이미 대답 완료됐다. 오케이. 그래서 뭐 현재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에 already까지 넣어서 현재 완료의 완료적 용법이고 수동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What do you mean? 못 알아듣고 있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the king asked 물어봤죠. 자, 그래서 이제 뭐 문법적인 게 보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hadn't helped me, you wouldn't have left. You would have left, and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you.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킹이 허밋을 도와줬죠 과거에. 근데 만약 과거에 있지 않은 일에 반대되는 얘기하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네가 나를 도와줬었는데 안 도와줬다면, you would have PP 보이죠 또. 너는 안 떠났, 과거에 안 떠났는데 떠났을 텐데. 그리고 저 남자가 너를 공격 과거에 안 했는데 공격했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와 반대되는 거니까 직설법 현재 직설법 과거 직설법 과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미러링 하는 거울에 비친 것 같은 문장이 뭐다? Because you helped me, you didn't leave, 그렇죠? And that man didn't attack you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Because you helped me, 네가 날 도와줬기 때문에 you didn't leave, 넌 떠나지 않았고, and that man didn't attack you, 그렇습니까? 또는 뭐 that man couldn't attack you 해도 되겠죠. 공격할 수가 없었다, 공격하지 않았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사들의 형태 이런 것들, would have PP. Would have PP, hadn't helped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됐습니까? 만약 안 도와줬으면 너는 떠났을 텐데, 그리고 저 남자가 너를 공격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때에 대한 얘기죠, 때. 그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때랄까요? 뭐 하여튼 뭐 적시는 뭐다? 네가 날 도와줬던 그 순간이란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fore 결론 내리는 거뭐 therefore 대신 쓸수 있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consequently, as a result 됐습니까? 그러므로 the most important time 가장 중요한 때는 was when you were digging. 네가 뭐 하고 있던 때였다? 네가 땅을 파고 있던 때였다. 됐습니까? 자, 그 외에도 이 문장에서는 when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when은 네 가지 when 중에서 의문사, 그 다음에 뭐 시간의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부사,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에 대체 실수인 when 중에서 관계부사죠. 그 말은 여기에 the time이 있는데 the time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the time이란 선행사가 뭐된 거다? 생략된 거다. 그러니까 뭐 the moment 해도 상관없겠고요. 그래서 네가 땅을 파고 있었던 때였다.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when you were digging.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뭐 접속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접속사는 부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was 뒤에 오는 보호가 될 수가 없어요. 명사가 하나 필요하죠, 비동사 뒤에. 얘는 명사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다른 선택지는 다 불가능하고 관계 부사만 남았습니다. 선행사 the time, the moment가 생략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때 적시가 뭐냐 중요한 때 뭐 묻는 건 right time이었는데요. 대답은 important time 뭐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necessary person to necessary 뭐 necessary person to pay attention to에 대한 대답입니다.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여기 이제 1번 질문하고 1번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 2번이랑 그 다음에 end 뒤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꺼번에 하고 있죠. 됐습니까? So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어. 됐습니까? person은 person인데 누가 뭐 해야 할? to pay attention to가 생각됐죠. 내가 신경 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and help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나를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네 목숨을 다 구할 수 있었던 일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뭐 특별한 건 별로 안 보이고요. 뭐 동명사 주어 정도 보이죠. Helping me 동명사 주어. 뭐 to help 해도 상관없겠고요. And to help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자, 이게 이제 한 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순간. 네가 그러니까 이게 뭐 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가 땅 파고 있던 그때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네가 땅 파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다른 때로 옮겨갑니다. 다른 때로 later 했으니까 시간이 흐른 거니까 또 다른 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후에 the most important time 다시 time 얘기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ime was the time when you cared for the man.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뭐였다? The time은 the time인데 when you cared for the man. 뭐 care for 하면 많이 생각나겠죠. looked after 라든지 took care of 이런 거 알죠? 돌봐주다 라는 거. When you took care of the man, looked after the man. 그래서 네가 그 남자를 돌봐줬던 그 순간이야. 그러면 그 남자를 돌봐주고 있었던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했으면 그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남자가 되는 거고 그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남자를 돌봐주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다 추측할 수가 있겠죠. 이어질 말을 미리.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hadn't helped him 또 가정법 과거 완료 또 나옵니다. 과거에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더라면 you wouldn't he would have died. 그럼 뭐 했을 텐데 죽지 않았는데 죽었을 텐데 과거에.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그래서 그 남자가 man이죠 이번에. The most important person to pay attention to. 네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and helping him. 그를 도와주는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significant한 thing이다. 됐습니까? essential thing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마다 뭔가 그때마다 그러니까 정해진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적시도 달라지고 중요한 사람도 달라지고 중요한 일도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됐습니까? 딱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야 이 말 바보야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뭐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you helped him he didn't die 나 집어넣어야죠. he didn't die 또는 뭐 he survived 이래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so 다음은 뭐 그 다음 so 뒷부분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아니죠. if you helped because you helped him he didn't die so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him was.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시제로 쓸 수 있다라는 거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명심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도 remember 이런 표현 나왔다. 뭐 또는 뭐 it is important that 이런 거 나왔다. It is crucial that 뭐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이제 결론 내는 부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결론 명심해라 이러고 있잖아요. 명심하란 말을 왜 하겠어요. 자기가 진짜 중요한 말 할 거니까 주제가 여기 있는 거죠. Remember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해놓고 점땡땡 하면 부연 설명이라 했죠. 그래서 뭐 관계대명사 여기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때가 있다. There is only one time that is important. 그건 바로 지금이다. 그렇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특정한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now라는 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해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은 현실에 충실해라. 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허미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이 pay attention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가 쭉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적시가 지금이라 했으면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지금 해야 할 일, 이렇게 쭉쭉 연달아 연결되는 거죠. The person that you are with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to pay attention to and doing that person good.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네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하고 있네요. 아까 전에 이제 허밋한테는 어떤 식으로 왕이 잘해줬습니까? 아, 피곤하실 게 틀림없어요 하면서 대신 땅을 파주랬죠. 그쵸?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 살려준 것만큼 do good 하는 거 없겠죠. 됐습니까?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 사람에게 잘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뭐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보이고요. 얘는 생략이 가능한 목적격입니다. The person you are with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the person you are with은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니까 뒤에 is가 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doing 여기에 that은 뭐 지시 형용사니까 뭐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되겠고요. 저 사람 그 사람 뭐 이런 뜻이죠. that book 할때 that이고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제 아까 전에 hand AB가 A에게 B를 건네주다 이듯이 do AB 하면 A에게 B를 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굿이 명사로 사용됐어요. 선이란 뜻이죠. 선행. 지금 구조는 do AB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해주다라는 이 표현을 동명사 주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is the most important thing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달려보면, 그래서 because he was pleased였습니다. Because he was pleased를 pleased로 했죠. 그래서 pleased to have made friends with his enemy. So easily, 매우 쉽게 적과 친구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서 the king이 뭐 시제 과거로 가지면 되겠죠. Forgave the man and promised to restore 되돌려주는 거죠. 회복시키다 his property 그의 재산을 회복해주기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because he was pleased, being pleased를 이렇게 분사구문 처리했다는 거. 예, 그 외에도 뭐딴거 있나? 아, 여기에 적이란 뜻으로 for도 적입니다. With his foe, with his enemy.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the man left, 떠난 다음에 the king went outside, 밖으로 나갔다 to talk to the hermit. 그러니까 hermit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for the last time. 내가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달라고 당신에게 뭐 합니다입니까? 간청합니다죠. I beg you to answer my question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ask로 써도 돼요. ask. 요구하다, 요청하다니까. 그러니까 ask보다 좀더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beg을 쓴 겁니다. The king said. 그랬더니 이 사람이 your questions 이게 your questions 대시 왔으니까 answer를 또 수동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y've already been answered this as a hermit. have plus have been이 현재 완료다. be plus pp가 수동태다. they는 your questions. 네, 맞고요. 오케이, 뭔 소리예요? what do you mean이었죠. what do you mean? the king asked. 그래서 만약에 네가 과거에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면 너는 안 떠났는데 떠났을 텐데 그리고 너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저 남자가 너를 공격 안 했는데 공격했을 텐데 If you hadn't helped me, you would have left and that man would have attacked you.
됐습니까? 그래서 직설법 과거로도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 because you helped me, you didn't leave, and that man couldn't attack you. Because you helped me, you didn't leave, and that man didn't attack you.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보여줬잖아. 그렇죠. 뭔가 예시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구체화시킬 때,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그러므로 라는 말이죠. 예시를 들고 나서 그걸 구체화시킬 때 쓰는 게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therefore, consequently 이런 거 들어갔었죠. Therefore, the most important time was when you were 뭐였더라? You were digging이었죠. 자, 네가 땅 파고 있을 때였어. 그니까 뭐 이거 관계부사 when이다. The time이 생략됐다. 됐습니까? Most important moment time was when you were digging.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타고 있을 때 누구한테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까? 허밋한테 선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I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me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래서 person과 thing과 time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time과 person과 thing. to help 될 거고요. 뭐 아실 거고요. 자, 이게 한때였습니까? 그 순간에 now였어. 그 순간이 now였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later, the most important, 다시 한 번 더 time이죠. was when you cared for the man이죠. 그 남자를 도와주고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때였어. 그러고 나서 또 가정법 과거 완료 또 붙입니다. If you 안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었더라면 아닙니까? hadn't helped him. 그는 안 죽었는데 죽었을 텐데. 그래서 would have죠. 뭐 줄여서 would have 이럴 수도 있습니다. would have died. So the man 하면 되겠죠? He 하면 되겠네요. He wa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helping him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를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결론 내리니까 명심해라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is only one time that which 아, only 있네. There is only one time. 근데 the only가 아니니까 위치에서 그 아니다. That is important. Now. 바로 지금이야.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거 쓰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냥 타임이 있는데 꾸며주는 말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e person who you are with였죠. 네가 함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네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뭐 that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어동사 있네요. 생략까지 가능하겠죠. The person you are with 네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he, she니까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and doing that person good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그러니까 저 이거 뭐 관계 대명사도 아니고 겉 만드는 데도 아닌데 전부 다 안 되죠.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인데 doing that person good is the most important thing.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정도로 내용 파악하시면 될 듯 하네요. 퓨웅. 스탑. 아, 잠깐. 선택했나 내가? 문서 전체면 안 되지. 아이씨, 터치가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럼 또 좁다고 안 되겠지? 오케이.